얘기 좀 애매하지. 코드로요? 네, 코드로가 좀 애매하지. 계절이 지났으니까. 모자 사려고요. 그래도 모자는 한번 사볼 수 있지 않나? 안 보고도. 그래도 괜찮아. 좀 쿨하긴 해, 이제. 저희가 이제 한번 애니멘토를 사볼 건데, 왜 그러는데요? 아니, 각기 이따 찍어, 이따가. 왜 그러는데, 벌써부터. 놀랬던 게 이제 이 사람의 젊은 나이. 이 브랜드를 이제 한참 보잖아요. 막 보면은 과거에 있던 이제 아카이빙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있다라고 한 게 느껴지거든요. 90년대 뉴욕을 최대한 보여주려고 하는 게 내가 봐도 느껴지는데,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풀어내는 사람이 30대라고? 사실 90년도면은 제가 이제 그게야 뭐 초등학생 갈랑말랑? 막 이런 나이잖아요. 뭐 그 사람도 그러면 뭐 많아봐야 뭐 10대 초반. 이 사람이 그 시대를 겪었을지언정 이거를 오롯이 기억하기엔 좀 힘들 수 있잖아요. 사실 그 나이 때 기억하는 게. 근데 그거를 전개하는 게 되게 놀랬고 많이. 두 번째는 이 디렉터로서 이 사람이 전개하는 방식이 되게 쿨하게 느껴지는데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는 느낌까지 들어. 실제로 지금 보면은 이 영상에서도 못 보면 나오지만 팬츠들이 그대로 입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막 담배도 피고.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전문 모델이 아닌 그 지역이나 대변하는 유명인들을 이제 콜라보를 해서 옷을 입히고 보여주는 거지. 이런 게 설명적인데 쿨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소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우리 그때 한번 본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영감 받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이 사람 머릿속에 어떤 게 평소에 있는지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실제로 저도 디자인할 때 이런 거 보고 영감 받잖아요. 뜬금없는 옛날 포스터. 그것도 그래. 영감을 받아가지고 네. 디자이너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아, 그쵸. 이게 굉장히 억지스러울 수 있거든, 진짜. 그쵸, 그쵸. 우리는 왜냐면 디자인을 하니까. 그쵸. 여러 가지 이미지가 이렇게 좀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테디 산티스의 어떤 성장 배경을 보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이 그리스 이민자 출신이잖아요. 그 뉴욕의 퀸즈에서 자랐는데, 뉴욕의 퀸즈가 예전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빈민촌이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내가 좋은 돈을 주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없을 때 그 시절의 거리의 어떤 문화에서 내가 많은 것들을 영감을 받아서 본인이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얘기를 그렇죠. 했다더라고요. 인터뷰한 걸 봤어, 저도. 이 사람이 인터뷰한 걸 보면은 자기가 이제 에임리온도르를 전개할 때 가장 크게 되는 키워드가 몇 개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트릿 농구, 그리고 힙합. 힙합 중에서도 뉴욕이니까 동부 힙합이 많이 언급이 돼요. 뭐 우탱클랜, 제이지, 나스 이런 사람들이 좀 유명한데, 그런 음악이랑 실제로 되게 콜라보한 것도 막 있거든요. 그 분배 비트 같은 것들이랑 막 뉴욕을 내세우고 퀸즈를 내세우고 뭐 아메리칸 캐주얼이라는 기본 베이스 안에서 막 엮어서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억지스러울 수도 있거든. 근데 그쵸. 이 사람 스스로가 그렇게 자라왔고 느꼈던 거를 그대로 투영해서 보여준 느낌이 잘 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냥 브랜드를 봤을 때 억지스럽지가 않더라고. 근데 그게 저는 브랜드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거죠. 제가 오늘 어디부터 가요? 어디부터 가냐고요? 갑자기 안경 쓴다고? 생각난다 우리. 이거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촬영할 때 아, 그 동대문 갔었잖아. 그 동대문 가고 그때도 하루 종일 찍었잖아요. 뭣도 모르고 진짜. 결국은 중요한 거 보면 그 영상 안 썼어. 안 썼어. 버렸죠 그때. 결국 포기하고. 계단 한 칸 올라왔던 거 뭐 이렇게 숨차게 무서움을 좀 해요 평소에. 마스크입니다. I was the kid who was sleeping in class. Ain't give a fuck, I'm just speaking the facts. Didn't do shit, was the lazy to pass. 근데 이 두 개를 딱 보면은 그냥 스트릿 브랜드야, 쉽게 말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 브랜드를 보고 많이들 스트릿의 근간이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저희가 이 브랜드를 처음에 그런 지식 없이 딱 봤을 때 스트릿이 기반이네라고 솔직히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그냥 아메리칸 캐주얼? 아니면은 오히려 그냥 아이비 감성 같은 것들이 더 많이 보이니까 눈을 딱 보기에는 내가 거기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트랙 비트가 있고 뭐 분배비 있고 뭐 이거 어떻게 구별하냐 뭐 이렇게 막 나누는데 오히려 요즘에 힙합을 하는 뮤지션들을 보면은 나누지 마라 굳이 그걸 왜 나누냐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지 마 그냥 들어라 라고 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처럼 굳이 이 브랜드를 보면서 뭐 근본이 스트릿이야 굳이 내가 막 그렇게 탈 필요 있나?
아, 맞아. 요즘 어, 그런 생각이 좀 오히려 들었어. 뭐, 전체적인 어떤 패션을 바라보셔도 아시겠지만, 이제, 버지라보로가 루이비통에 디자이너만 갔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그렇죠. 센세이션 했거든. 네. 근데 지금 뭐, 셀린네 컬렉션을 봐도 그렇고, 사실 이제 그런 경계가 거의 없어졌다고 봐도 그럼요. 과언이 아닐까. 이게 패션뿐만 아니고, 다양한 장르를 다 봐도 안 나누려고 하는데, 근데 이거 브랜드는 굉장히 잘, 맛있게 조합된 것 같다라는 거지. 테디산티스 자체가 뭔가 표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아, 장난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 제가 그랬더니 네. 보니까 뭐 제가 볼 때는 뭐 스트릿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큰 범주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냥 아메리칸 캐주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창 스트릿 무드가 유행하다 또 다시 클래식이 너무 오기도 하고 그쵸. 지금은 뭐 뒤죽박죽 이렇게 막 섞여 있기도 하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굉장히 딱 잘 어울리는 브랜드가 아닌가 그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하면 보면은 이게 얘가 뭐 스트리트 아카이브를 가져왔는 사실 한눈에 보기 좀 어렵잖아요 사실 솔직히요. 오히려 약간 진짜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의 랄프로렌 같은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많이 오랫동안 기다려왔지. 왜냐면 뭐 폴로 랄프로렌 이후에 디자이너들은 사실 훌륭한 디자이너들이 있었지만 그렇죠. 미국 브랜드로 바라봤을 때는 사실상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에임 레옹도로 같은 경우는 뭐 약간 어떤 그런 갈증을 좀 충족시켜줬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랄프로렌도 마찬가지로 어떤 유대인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미국 상류층 사회를 동경하면서 그렇죠. 본인 어떤 브랜드를 만들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세대가 바뀌면서 랄프로렌이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이 다른 세대가 다시 경험하고 감각적으로 브랜드로서 표현을 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이 에임 레옹도르가 어떻게 성장할지가 더 기대된다는 거지. 에임 레옹도르의 큰 장점은 또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많은 미국 브랜드들이 보면은 딱 정형화된 이미지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 미국 모델들의 이미지. 근데 이 에임 레옹도르의 룩북이라든지 캠페인 이미지 보면은 사실 인종도 체형도 굉장히 다양해. 그런 것만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악플한 거지. 그게 아 너무 정형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좀 멋스럽게 보이는 그치. 게 아닌가. 그게 쿨한 거지. 나는 진짜 내 에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영감 받은 거는 이거였기 때문에 이 사람과 콜라보를 한다. 아 그리고 이런 것도 좀 재밌어. 이 신발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왈라비 형태의 지금 이제 클락스랑 같이 콜라보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클락스랑 콜라보해서 왈라비를 신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를 기준으로 뭔가 이 착장이나 무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자기들이 있는 옷이랑 막 섞는 게 아니고 이거에 맞게 딱 구성을 하는 것 같아. 이거 뉴발란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이 라인이 기능성 뭐 트래킹화? 이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 또 옷이 갑자기 확 바뀌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하나하나 콜라보를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그 콜라보에 맞게 이 무드와 옷들을 또 구성을 하고 그것들을 보여주는 방식이 좋다는 거죠. 잘하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의미 없는 콜라보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다 이게 가치 있고 아카이빙이 쌓이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만든 이 아이템이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냥 억지스럽게 연출하지 않는 것 같아. 이런 것들이 조금씩 하나 둘씩 쌓이다 보니까 그냥 이 브랜드 자체의 어떤 아이덴티티가 형성이 되는 것 같아. 그쵸, 그리고 맞아요. 이 디자이너가 보여주는 게 굉장히 좀 진정성 있게 다가오는 거지. 굉장히 컬러풀하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착장을 하나하나 보잖아요. 사실 컬러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코디하는 방법이 꽤 무난하게 코디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물론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죠,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것만 봐도 좀 쓰기 어려운 옷들일 수 있는데 이렇게 톤을 맞춰 입으니까 되게 무난하고 이쁜 느낌 드는 거고 그냥 코디가 이 톤을 활용해서 되게 그 한 착장 안에 착장마다 확실한 이제 포인트와 임팩트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뭐 얘네들 뭐 딱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자, 타이, 목걸이 그리고 신발 이런 것들을 막 스카프부터 해가지고 액세서리들을 한 끝 차이에 그 엣지 있죠. 그게 엄청나게 잘 활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자를 구매 잡으로도 그렇고 구매를 했지만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에임 레옹도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이템들을 그냥 보시는 게 아니라 나는 이 룩북이라든지 캠페인 이미지를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룩이 구성됐고 어떤 아이템 어떻게 매치했는지를 좀 보시다 보면은 사실 내가 집에 찾아보면 있는 아이템들이거든.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 가지고 나에게 맞게끔 좀 참고하셔서 믹스에 매치하는 것도 나는
이 AM 레옹도르를 조금 참고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캠페인 이미지 찍으러 막 윌리엄스버그도 가고 해서 이미지도 찍고 막 이렇게 네. 작업을 했었잖아요. 국내 브랜드들이 몇 년 전마다 그런 것들 많이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외 모델을 섭외해서 그런 이미지 작업들 많이 했어. 그렇죠. 지금도 그러니까 많이 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너무 조금 그게 억지스럽지 않았나? 요즘은 그렇죠. 브랜드를 하나 만들고 나서 사실 거기다가 억지로 스토리를 입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스토리텔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일 생각할 수 있는 건 사실 일본 브랜드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셀비지라든지 뭐 루필 그렇죠. 먼신이라든지 그러니까 예전에 사라진 것들을 다시 복각한다든지 그렇죠, 그렇죠. 이러면서 사실 좀 아쉬움은 있었거든. 그러니까 어떤 진정성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게 그 차이가 있다니까. 일본 브랜드는 뭐 잘하죠, 잘하는데 막 이렇게 판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 미국이라는 거, 미국이라는 감성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게 뭐 옷이든 뭐 감성이든 뭐 문화든 굉장히 막 집요하게 막 파고들어서 이렇게 다시 자기 걸로 재해석한 느낌이 드는데 이 브랜드는 그냥 내가 뉴욕인데 내가 뉴욕인데 뭐 이게 뭐 난 이런 거 봤어 살면서 내가 만들어 봤어. 이게 뉴욕이야. 내가 이 모자를 써도 뉴욕이고, 내가 이 신발을 신어도 이게 뉴욕이야. 이게 퀸즈야. 뭐 이런 느낌? 나는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지. 네이비? 블랙? 근데 이게 더 M&M 들어간 것 같아. 마이백. 결제해요.